네, 안녕하세요. 박유정입니다. 네, 저희 저번 주에는 제피엘 로리의 롤백으로 인사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클러치백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가방 먼저 너무 보여드릴게요. 말이 필요 예쁘죠? 진짜 이 제피엘 로리 제품은 저번 주 롤백도 그랬지만 네. 오늘 이 클러치백도 진짜 100m 밖에서부터 바로 보이더라고요. 아니, 저도 오늘 이 제품을 진짜 딱 멀리서부터 와, 이거 진짜 예쁘다 하고 봤는데, 그쵸. 제펜 롤리백이더라고요. 시선 강탈이라고 하죠, 이런 네. 거를. 자, 근데 이 시선 강탈하는 클러치백. 가격이 사실 정말 중요하죠. 유정씨, 가방 좀 좋아하시죠? 많이 사시는 걸로 네, 저 제가 알고 있는데. 개별로도 많이 사는 편이에요. 클러치백부터 시작해서 백팩도 그쵸. 있고, 또 크로스백도 있고, 정말 많이 사는 편인데. 가방 좀 사보신 여자니까, 네. 제가 가격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 정도 할까요, 이런 클러치백? 제가 백화점에서도 가방을 꽤 많이 네. 사는 편이거든요. 근데 만져봤을 때 그렇죠. 느낌이 가죽 어때요? 느낌에다가 부드럽죠? 네, 크기도 굉장히 크죠. 한 A4용지 이상으로 들어가는 사이즈면 A4용지보다 더 크게 가죽이 좀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만큼 그러면은 많이 쓰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대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만 원대가 아닐까. 그렇죠. 보통 네. 흔히들 이제 아시는 가격대들이 다 뭐 이 정도 가격대, 이 정도 크기에 가죽 클러치면 당연히 20만 원대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오늘은요, 저희 이 제피엘 로리 클러치백 오늘 이 방송 중에서만 놀라지 마세요. 네. 8만 9천 원.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아니 제가 보니까 여기 택에 정가가 붙여져 있어요. 그쵸. 정가가 보니까 27만 5천 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눈이 정확하다는 거죠. 그쵸? 20만 원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30만 원대인 거예요. 이거 반의 반? 정말 3분의 1 정도 가격인 3분의 1가 안 거죠. 되는 그런 가격이 진짜 가지고 이게 근데 오늘 이 방송 중에서만 이 가격인 겁니다. 네. 네. 저희 디자인 보셔야 될 텐데요. 이제 그쵸. 디자인부터 설명드리자면 네, 먼저 설명해주세요. 제피엘 소피. 네. 네.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레미라는 남자이거든요. 우와. 보시면 한 초등학생? 초등학생 정도 됐나요? 그쵸. 초등학생 정도 된 이 남자의 이름이 제레미. 너무 그리고 귀엽다. 그 옆에 있는 여자아이가 소피예요. 소피예요. 제피 커플이군요. 네, 그래서 제피인데 제가 보니까 네. 이 제레미가 소피가 이사 온 날 하늘에 뿅뿅 반했다는 거예요. 어머. 근데 많이 보던 영화 같은 스토리다. 이사 오는 날 딱 뒤에서 이사 뒤에서 봤는데 누가 왔지? 해맑게 누가 뒤에 수건이 나는 거야. 그게 소피인 거예요. 왜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옆집에 누가 이상하게 보면은 꼭 아저씨들 오시고. 아재들. 또래 남자들 이사 올 일 네. 전혀 없죠. 참 되게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쵸. 저는 이 소피의 이 원피스, 분홍색 원피스 보이세요? 꽃무늬를 좋아하나 보다. 꽃무늬를 좋아하고 딱 보기만 해도 활동성이 있죠. 딱 그 첫사랑의 네. 여자아이 느낌이 네. 그대로 담겨있네요. 저는 이 소피가 약간 그 아이돌 수지 아시죠? 수지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 국민 첫사랑으로 지금 네. 굉장히 밝은 느낌도 들지만 네. 이 친구가 되게 한바웃음을 짓는 것보다는 미소를 짓는 은은한 그런 첫사랑의 청순한 네. 느낌. 약간 제가 보기에는 제레미는 이재훈 같은 느낌이야. 그렇죠. 네. 이 소피랑 제레미 커플이 함께 있는 디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디자인. 이제 둘이 꽁냥꽁냥해요. 사랑이야. 이 제레미가 소피를 정말 너무 많이 좋아하는 로맨티스트라고 하거든요. 다른 네. 제품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 커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제피엘 로리에서 롤리 커플 담당하고 있는 이 어니스트. 얼굴이 새빨개. 이 어니스트 전 보고서 너무 귀여웠던 게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나이도 좀 있고 하니까 맞아. 누군가 좋아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빨개져 본 일이 언젠지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 정말 한 스무 살 때인가? 네.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그쵸. 아 스무 살 때면은 순수하셨는데요? 아, 그래요? 이렇게 어니스트랑 네. 또 어니스트의 짝사랑 상대죠. 아 짝사랑 아닌가요 이제? 어니스트의 상대. 상대의 그녀. 캐롤라인입니다. 이 캐롤라인 딱 보시면 누가 봐도 아 얘는 좀 사랑받을 만한 여자아이다 이런 느낌 딱 들죠. 저는 이 땡땡이 치마도 그쵸. 너무 인기를 가요. 이 땡땡이 치마도 너무 귀엽고 머리에 이 리본까지 딱 달려있으니까 그 리본 그 포인트마다 레드 색상으로 포인트를 줬다는 게 제일 큰 핵심인 것 같아요. 그쵸. 이 러블리함.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롤리 커플까지 저희가 소개해드렸고요. 네. 저희가 디테일도 봐드려야죠. 네. 일단 크기가 가방으로 보여드릴까요? 정말 커요. 네, 클러치백 같이 가장 않고. 쉽게 네. 말씀드리자면 일단 노트북 15인치 많은 분들이 쉽게 아마 노트북 15인치짜리 하면 이해 못할 딱 들어가죠. 못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께 예를 들어 드릴게요. A4 용지가 들어가는 사이즈인데 A4 용지 하고도 사실 제작